출생 기록은 있지만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광주에서는 생후 6일 만에 숨진 딸을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넣어버린 30대 친모가 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임지은 기자입니다.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. 흰옷을 입은 한 여성이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한 손에 종량제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. 이웃고 한 장소에 종량제 봉투를 버립니다. 자신이 낳은 아이가 생후 6일 만에 죽었는데 그 시신을 버린 사실이 5년 만에 드러나 경찰 앞에서 당시를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. 생후 6일 된 아기를 왜 유기하신 건가요, 선생님? 죄책감을 따로 안 들렸어요? 31살 김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18년 4월 자신이 낳은 생후 6일 된 딸을 홀로 남겨둔 채 3시간가량 외출했는데 돌아와 보니 겉싹의 모자에 얼굴이 덮여 질식해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왜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친모는 새벽 시간 아이의 시신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자택 바로 앞에 있는 이곳 쓰레기 수거함 인근에 버렸습니다. 김 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은 남아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자치단체가 김 씨를 추궁하기 시작하면서 발각됐습니다. 전수조사에 나선 공무원에게 친모 김 씨는 아이를 친정아버지에게 맡겼다고 말했지만 정작 친정아버지는 공무원에게 딸이 임신한 사실조차 모른다고 말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. 아빠는 안 받았다고 하니까 무슨 얘기인 건지 놀랬죠. 왜냐하면 이게 난지도 몰랐고 자수한다는 이야기인 건지 했었는데.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사실이 답답해 아이를 혼자 두고 집을 나왔다며 친부의 행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. 경찰은 김 씨를 아동학대치사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. 한편 현재까지 광주 전남에서 소재가 확인된 미신고 아동은 10명, 아직 확인되지 못한 아동은 모두 43명입니다.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.